안녕하세요.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혜인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스케이트를 타다 보니까 약간 스케이트와 잘 안 맞으면 조금 힘들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스케이트화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옷은 나이키 반팔티거든요. 재질이 부들부들해서 편하고 땀이 나도 찝찝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주 즐겨 입습니다. 파스텔 톤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얀색도 좋아하고 이제 분홍색이나 노란색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팀 트로피 메달인데요. 뭔가 메달을 꿈꾸고 가긴 했지만 정말로 딸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서 좀 더 뜻깊고 아끼는 물건으로 골랐습니다. 4대6 선수권 메달인데요. 금메달을 딸 거라고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따게 돼서 너무 기뻤고 뭔가 이번 시즌 많이 힘들었는데 그 한을 조금 많이 푼 것 같아서 엄청 아끼는 물건이 됐습니다. 그 시상식을 할 때 주변이 되게 깜깜하잖아요. 그게 약간 꿈처럼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걸어주시는데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제가 베이스나 뭔가 진한 컬러 음영을 넣을 때 쓰는 애도이고 이거는 가운데 보시면은 빵꾸 뚫려 있어요. 제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섀도우입니다. 가루날림? 가루날림이 별로 없었고 제가 딱 사용했을 때 펄도 좀 적당히 예뻤던 것 같아서 많이 애용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잘 좋아하는 물건이 됐습니다. 제가 고양이 집사인데 고양이 그림이 있어서 그것도 뭔가 두 마리가 함께 사이좋게 있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한 지 제가 1년 더 넘은 것 같은데 원래 같으면 제가 예쁜 게 보이면 자주자주 바꾸는 스타일인데도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보이세요? 이 제품을 착용하고 제가 대회를 뛰었었어서 그래서 그런지 결과가 좋았나?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서 행운의 부적 같은 의미도 되는 것 같아서 대회 때 꼭 착용하고 있습니다. 잘 부른다는 건 아니지만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팀 트로피 대회 끝나고 나서인가 이제 시즌도 다 끝났으니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노래방에 갔던 게 기억이 나요. 그 아이들 핑카랑 에스파의 스파이시 엔하이픈이라는 보이그룹의 빌스도 되게 좋아하고 팝송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제가 진천에서 요즘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. 식당 앞에 캘리그라피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, 어떤 분들이.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가야지 하고 제가 가장 이겨내고 싶은 게 남들 눈치 안 보고 뭔가 좀 더 즐기면서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글귀를 썼고 보면서 좀 더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지낼까,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이러면서 좀 미래를 생각해보는, 꿈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제니. 제니가 딱 10월 4일 날 태어났어요. 천사? 저에겐 천사 같은 존재인데 뭔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제니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제니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없다 이런 말인데 제니가 있음으로써 저도 좀 더 나은 사람? 좀 더 경기 때 좀 덜 떨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만큼 제가 가장 아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미묘인 것 같거든요. 예쁜 고양이. 그래서 이름도 제니로 지어준 이유가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 예쁜 고양이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지어줬고 뽀뽀해주고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음 시즌 저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.